항상 엄마가 저와 자식들을 돌본다고 생각하시고. 근데 저 나름대로는 이제 연세도 많이 드셨고, 아기들도 점점 커가고 있고, 그러니까는 거기에 대한 조금 책임감이 굉장히 조금 커요. 조금 넉넉히 있을 시간이 없어요. 너무너무 귀하고 1분 1초가. 또, 어쨌든 제가 돌아갈 곳은 저는 연기자라는 걸 너무 잘 알고 있거든요. 한 번도 놓은 적이 없어요. 제가 연기를 안 한다라는 상상을 한 번도 해본 적이 없고요. She said she never had a chance to look at the sun. 1분 1초가 아까운 승은 씨. 배우로의 복귀 준비는 생활입니다. 특히 체력과 근력 운동은 몸매 관리 때문이 아니라네요. 언제든지 촬영장에 나갔을 때 체력과 건강이 연기에 걸림돌이 되지 않도록 준비하는 거랍니다. 근력도 근력이지만 호흡이 되게 좋아져요. 호흡이 길어지고 조금 배심이 생겨서 그런지 모르겠는데 조금 안정적이어지고 발성도 좋아지고 처음에 연기 훈련할 때처럼 볼펜 물고 가, 겨, 거, 겨 이런 거할 수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생활 속에서 예를 들면 뭐 양치하면서 그냥 이렇게 할 것도 더 크게 근육을 써서 이렇게 하고 아할 때도 그래서 이렇게 하고 표정 얼굴 표정 근육도 아침에 일어나면 아무래도 굳어 있으니까 네 양치할 때 저는 좀 주로 많이 그런 것들을 조금 풀어주는 편이에요. 손님 뜸엔 시간을 틈타 카페 한쪽에 자리 잡은 승은 씨. 그런데 어이 동생, 쉽게 번돈 쉽게 나가는 거야. 이해하지? 어야 동생, 쉽게 번돈 쉽게 나가는 기다. 이해하지? 껌좀 씹는 언니처럼 말을 하는가 하면 이번엔 욕 잘하는 법을 찾아봅니다.